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쪽에 13번 형태수 개수. 13번 형태수 개수 가장 많은 것 물어봤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형태수를 나누면 아마 뭐 이 정도는 어절 단위로는 뭐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용어는 기본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본형을 찾으면 그래서 기본형을 찾으면 어간과 어미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미가 니은이 될 것이고, 여기도 타하고 니은이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어간에 접사나 어근 같은 거를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다라는 어근이 존재하고, 이 겨지다는 축약된 말은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남기어지다죠. 그래서 축약된 말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동피동이 될 것이고, 연결음이고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기어지가 되겠죠. 그 다음 적군은 당연히 적의 군대이기 때문에 한자에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조사고. 여기는 몰다라는 어근이 존재를 하죠. 몰다가 존재를 하고, 연결음이 아가 있고, 논란은 있지만, 이거는 좀 이따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뇌로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인가? 그래요? 그 다음 너를 위해서 땀 흘렸어를 보시면 촬영 중에는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이제 자세한 설명은 마이크 끈 상태에서 나중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게요. 보시면 위에서를 보면 기본형이 위하다죠. 그러면 위하다에 어간과 어미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위는 한자죠. 하다가 접사고, 그래서 접사하고 어근으로 또 나눠야 되죠. 그래서 형태수가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서는 위하다에다가 아서가 붙었기 때문에 위하 아서가 돼서 형태수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아서가 여서로 바뀌고 위에서가 뭔 뜻이냐면 위하 여서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준말은 본말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위하 아서가 위하 여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너를 얘는 흘리었어죠. 흘리었어. 그러면 흐르다에다가 사동전미사 2가 붙었고 어서가 돼서 4개가 됩니다. 그러면 4개, 6개, 7개, 9개 정도가 됩니다. 맞나? 11개 됩니다. 나중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훔쳐갔을 때 기근을 보시면 훔쳐 갔을 수도 있겠군,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기본형이 훔치답니다. 훔치다인데,
어간과 어미로 나눌 것이고 강세섬에서 치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본형이 가다죠. 가았을 이렇게 나눠야겠죠. 우주명사 조사 얘는 기본형이 있다죠. 있다. 요자는 보조사죠. 자 이렇게 나누면 11개가 되겠네요. 마지막 단파측을 보이면 침 흘린다 보시면 14개가 13개인가? 그러니까 단파측을 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다른 팥죽이 되고 기본이 보이다죠. 보이다인데 사동전미사 이가 들어갔죠. 기본형을 흘리답니다. 흘리다니까 흘리하고 다도 나눠야 되는데 니은과 다가 어미가 될 것이고 흘리 자체가 흐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개가 되네요. 출제 의도상 4번이었던 듯. 그 다음 14번입니다. 보기에 사용된 단어 개수와 형태 개수 모두 더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 했는데 일단은 단어 개수와 형태수 더하라겠어요. 일단 형태수부터 해봅시다. 형태수는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의 어간이 기름지까지죠. 다만 기름이라는 어근이 있고 접사가 붙어서 지다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명사에 또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형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가 될 것이고 단어로 나온다면 단어는 어절 개수에다가 조사의 개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절이 네 개고 조사가 한 개니까 다섯 개 치면 열두 개 정도가 되겠다. 답은 3번. 그러면 이제 형태소 문제는 끝났나? 자, 여기까지 형태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 안 되는 파트 질문. 이해 안 되는 파트 질문. 없어요? 네. 단팥죽. 흘린다 설명할게요. 흘린다를 보면 요거는 이해된가요? 흘린다를 보면 기본형이 흘리다예요. 흘리다에서 어간과 어미로 나눕니다. 그러면 흘리란 말 자체가 형태소가 있고 다가 형태소가 있는데 이 니은은 현재 시제 같은 형태소 본다 할 때 현재 시제 선어 말이면 근데 문제는 이 흘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흘리가 흐르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흐르다에 어간이 흐르고 다가 오미야. 근데
흐레에다가 고가 붙으면 흐르고가 됩니다. 근데 흐레에다가 어가 붙으면 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붙으면 변하는 게 없지만 모모미가 오게 되면 흐레에다 어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흘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불규칙이라고 표현냐면 르 불규칙이라고 표현했는데 르 불규칙은 모든 불규칙은 자음 음이 올 때는 변화가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모모미가 올 때가 불규칙이 시행이 돼. 그러면 르 불규칙이라는 것은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르가 리을 리을 이렇게. 이 형은 자음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흘러가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에 사동으로 먹이다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흐르다에다가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요. 흐르게 하다 뜻이요. 먹게 하다 먹이다. 흐르게 하다 흐르이다예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된 음이 접속했기 때문에 얘가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아까 흐르가 흐리을 리을이야. 그러면 흐르가 흐리을 리을로 바뀌고 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흘리다란 말은 흐르이다 이렇게 형투사가 세 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흘리다 자체가 흐르이다.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 흐르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흐르의 니은다 해서 얘기가 됩니다. 답변 됐나요? 또? 그러면 다 설명 됐다겠어요? 그죠? 그럼 좀 이따 논란이 된 것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 지우셔도 돼요. 주어 됩니다. 나중에 논란된 것만 설명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음운 변동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 그랬는데 일단 음운 변동을 물어봤는데 먹는은 먹는, 기어는 기어, 해도지는 해도지,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발음입니다. 발음이 일단 다 맞죠. 그렇죠? 발음 틀려버리면 이거는 음운 변동이 뭐고 아예 논외가 되죠. 그래서 발음은 일단 다 맞고 먹는이 먹는으로 발음한 것은 이게 음운현상이 다른 걸 찾아라고 했는데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풀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 말 없으면 풀 다 놓고 풀어야 함. 자, 1번에 먹는을 보시면 이렇게 발음을 했고 한 번씩 다 써볼까요? 기어가 이렇게 발음을 했고 자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요거는 기억이 니은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한 현상 크게 보면 자음 동화가 됩니다. 얘는 이모 소형 동화입니다. 얘는 구기음하죠. 얘는 이행창간입니다. 사이소 현상은 아니고 자 이제 교체, 축약, 탈락 자 이대로만 보면 성격이 다른 걸 찾으라겠는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교체, 축약, 탈락, 청각을 보시면 얘는 뭐야? 교체죠. 얘는 첨가죠. 얘는 교체죠. 얘는 뭐야?
첨가정. 이렇게 봐도 없죠. 봐도 없잖아.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단기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선제국어 나치판 모의고사 100개 갖고 온 건데요. 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크게 봤을 때 공통점을 일단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아무리 찰나게도 첨가 두 개, 교체 두 개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세분화된 거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구겨만은 순행동화야, 역행동화야? 어? 역행동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현상과 동화현상이 아닌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현상을 따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더라라는 걸 좀 알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은 이 문제를 접하기에 앞서 나머지 구체적으로 한 거하고 교체, 추격, 타격, 첨가, 도치하는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풀게 되면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가 이해된가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무의풀이 하면서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앞에 단계를 거쳐서 왔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국어의 자음 가운데 정확하게 삼중체계 아닌가? 이거는 물론 삼중체계가 1번에 맨 뒤 앞에는 뭐 문제가 좀 이상한데 뒤에가 파이름 삼중체계죠. 4번에 파차름도 삼중체계죠. 답은 3번에 마차름이 삼중체계 아니기 때문에 3번을 하겠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변칙적인 문제는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출제 핵심은 국어의 자문 가운데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삼중체계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1번을 보면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파이름인데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입술 소리죠. 양순음. 그럼 입술 소리가 뭐가 있냐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렇게 있죠. 삼중체계 아니죠. 그것 중에서 파열음이었어요. 이것 중에서 파열음 찾으면 요거죠. 요거는 파열음 아니죠. 그러니까 삼중체가 정확히 된다는 출제입니다. 2번 내볼게요. 연구개와 혁부리 사이에서 나는 파열음. 그런데 연구개는 이거잖아. 이거에서 파열음이니까 2형이 빠지고 나머지 3개죠. 그래서 정확하게 삼중체계가 맞습니다. 4번도 혓바닥과 경국입니다. 혓바닥과 경국이니까 뭐야? 요 3개죠. 요 3개에서 파차림이니까 3개가 다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삼중체계가 맞다. 근데 2번 한번 해볼까요? 혓구가 이니몸이니까 뭐가 있어? 지금 여는 법을 안 하는 이유는 수업을 안 듣고 온 사람 때문에 뭐라 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소리만처럼 들릴 것 같아서 각자 방식으로 어떤 걸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는 사람이 파이름이니까 김두봉 계열이니까 그러고는 없죠. 그잖아. 이중체밖에 안 돼버려. 아, 여기 있네. 그죠? 아니다. 마찰은 맞죠. 소리. 여기서 파이름 그래야 되는데. 소리. 마찰은 이거 뭐야? 이거 두 대죠? 그래서 삼중체계가 안 되네요.
7번. 다음 설명과 같이 발음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혀의 뒷부분으로 연구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 없으니까 이 소리겠죠. 그래서 코로 내보내는 소리니까 비음이죠. 연구개하고 비음을 찾으라. 요거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18번 다음 기준 기억과 기준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를 물어봤는데 기준 기억은 합성어야. 자, 합성어를 일단 찾아봅니다. 사냥꾼은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고 촛불 그 다음 한방눈 덮밥 이 세 개가 뭐야? 합성어죠. 그 다음 의전 형태사가 들어있는 단어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 개 1번에서는 의전 형태사 뭐야? 꾼 2번에서 의전 형태사 있어 없어? 없죠. 3번도 의전 형태사가 없고 4번의 의전 형태사는 덥입니다. 근데 문제가 모두 만족하는 단어를 찾아라 하겠습니다. 몇 번이야? 4번이 될 텐데 적절히 아는 걸 찾으라 했기 때문에 1, 2, 3번이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번 복에 설명하고 있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 복이 보면 혀끝과 입니몸이 나와서 다는 소리니까 요거죠. 요거에서 입안이나 목청 사이 통로를 좁혀서 공기가 그 사이 돌면 마찰음이니까 쇼쌍쇼트 히어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죠? 들어있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 1번 싸우다에서는 딱 보니까 싸자도 있고 타자도 있고 그죠? 도라지에서는 도 할 때 도도 있고 라 할 때 라도 있고 그죠? 수학이는 딱 봐도 숫자가 있고 화자도 있고 근데 4번의 깊이는 없죠. 답이 4번. 20번.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들 중에서 이중 모음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소리가 처음과 같이 동일한 단모음 자 단모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냐면 소리를 내는 대중에 입술의 혀가 고정 그랬죠. 밑줄 입술의 혀가 고정됐다 이 말을 입 모양이 고정됐다라고도 합니다. 또 단모음의 정의를 소리가 처음과 같이 동일한 이렇게 했죠. 소리가 처음과 같이 동일하다 아 이렇게 하면 계속 아가 된다고 야는 이 아가 돼서 야를 발음하기 때문에 아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동일한 게 단모음. 입술은 혀가 움직여서 소리의 처음부터 다른 것을 이중모음이라 했다. 그러면 이중모음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만 3번은 단모음이긴 한데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도 되죠. 틀린 발음은 아님.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도 됩니다. 21번 보기 기억과 니은이 알맞은 것 짝지은 것 보기를 보시면 닭 히다가 있는데 축약에 의해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면 축약에 의해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축약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에 의해 다치다로 불어난다 했는데 T가 치로 바뀌는 것은 부교음화라고 하든지 교체라고 하든지 대치라고 하든지 그러면 부교음화 교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음변동 여기 적절하지 않는 걸 몰랐는데 음음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 한 음원이 다르게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원이 없어진 탈락 없던 음이 추가된 첨가 두 개의 음이 합쳐서 하나 된 축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과에 따라 입점 1번은 띠어를 결과를 했는데 띠어로 발음을 했죠. 2번도 3번도 4번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죠. 틀린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이야? 2번은 발음 자체가 틀렸습니다. 발음 자체가 왜 틀렸냐? 자, 1부를 보면 제일 먼저 합성 파생에서 이하유니까 뭔 첨가가 먼저 되는 거야? 니은 첨가가 먼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치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니은 첨가가 먼저 되고 음절의 끝소치가 되고 뭐야 비음화가 되더라. 이제 크게 보자면 얘는 첨가 현상이고 교체고 교체가 된다. 니은 첨가는 살수 현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했겠지만 8쪽의 1번 문제에서 했겠지만 음원 변동을 적용한 후에 음원 개수의 차이 음원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음원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도 꼭 좀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윗잇몸이라는 단어를 딱 주고 윗잇몸은 한 번의 첨가 두 번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음원 변동 후에 음원 개수가 늘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신유형이냐면 아까 10번 문제처럼 아니 22번 문제처럼 교체 추약 타자 첨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해주고 음원 변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체 추약 타자 첨가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교체 추약 탈락 중 첨가 중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중 두 가지가 일어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유형이다 라는 겁니다. 말로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쪽 22번까지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3번 품사 3단 12쪽 1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더니에 대한 자료조사 내용인데 기업 더 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것 자, 더니를 받고 어미 그랬습니다. 이다 어간이나 용언 어간 의 또는 어미 의시 못 개티에 붙었다 했는데 1번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엇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지 밑에 가나다에서 예문을 보면 되겠죠. 그죠? 가의 예문을 보면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던이라는 의미가 했더니 할 때 했디에 붙었잖아. 이 했에 기억처럼 엇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밑에 예문을 보고 과연 그런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에 들어갈 말은 관형사형입니다. 자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에 일어난 상황을 이어주는 뭐 관형사형이라고 했는데 주로 앞절의 내용이 뒷절의 원인이 된다.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할 때 이 더니가 관형사형이냐 아니죠. 관형사형이라면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연결 어미라고 하면 되겠네요.
3번 디귿에는 그런 예문을 넣을 수 있다 했는데 디귿 앞에 보면 지금의 사실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았던 사실과 다름. 예, 지금 사실이 과거 경험과 사실과 다르다 봅시다. 디귿 보면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겠어. 좀 과거의 어떤 사실과 다르다고 봤죠. 그다음 다는 구어체로 해라 할 자리에 쓰여서 해라체에 쓴다 말이죠.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묻는 종결음이 그렇습니다. 문장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뭐 한다 했어? 묻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종결음이야 되고 과거에 경험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물어야 돼요. 해라체에 써야 되고 리을 보시면 어미 진실 잘 잡수시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종결음이 맞죠. 문장 끝났죠. 그리고 묻는 정결음, 묻는도 맞죠. 또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은 더자 때문에 과거 회상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리고 주고 그잖아. 그래서 4번은 맞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왔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신유형입니다. 신유형이라고. 알겠죠? 왜? 이런 유형은 원래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건데, 공무원은 잘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유형을 풀어봐라 해서 했던 겁니다. 알겠죠? 2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맥주적인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 보기를 참고 하나만 하나 바로 풀어도 돼요. 근데 힌트를 보기를 많이 줬죠. 자, 이런 것은 보기를 막 읽고 풀면 시간만 엄청 걸립니다. 답을 알면 바로 풀어도 돼요. 모르면 읽고 풀어야죠. 그죠? 자, 일단 기억의 체와 2번의 체는 의존명사네. 그러니까 앞 말과 어떻게 써야 될까? 띄어 써야 되겠죠. 3번의 째는 접사네. 그럼 앞 말이 무조건 써야 돼? 붙여야 되네. 그럼 1번에 껍질과 체를 붙였죠. 붙였는데 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 3, 4번은 띄었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의미로 풀어야 되는데 니은의 체는 은 뒤에 붙어. 그러면 다 은 뒤에 붙었죠. 그럴 때 꾸미는 거짓. 꾸미는 거짓 태도입니다. 꾸미는 거짓. 그러면 이발 보면 모르는 체를 하면 모르는 척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니은 체를 써야 되는데 기억을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도 벽에 길에 앉은 척이 아니고 그대로니까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이때 이 체라는 의존명사는 척과 복수표준어죠. 몸한 척한다. 3번 문장의 밑에 보니 품사가 다른 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는 당신께서 자 깨서가 붙었습니다. 그럼 관체조니까 체언이 되겠네요.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당신이기 때문에 뭐야? 대명사죠. 단, 높임을 나타내는 3인칭 높임입니까? 3인칭 높임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죠. 2번은 갔을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갔을 리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의존명사죠. 3번은 가능한 한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립명사입니다. 4번도 저기 한 둘은 그랬죠. 새는 단위니까 단위성 의존명사죠. 그러면 2번, 3번, 4번 어쨌거나 명사입니다. 반면에 1번은 뭐야? 대명사니까 답을 1번으로 했었어야 맞죠. 뒤가 뒤에 조사가 붙었다고 풀어버리면 답이 안 보여버리죠. 답이 1번 되겠네. 3번은 의존명사 아니고 자립명사입니다. 답 1번. 4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1, 2, 3, 4가 다 기본형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다자로 끝나는 기본형이 없죠. 다자로 끝나는 기본형이 없기 때문에 동사, 형사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뒤에다 조사가 붙는 것도 아니죠.
이때 명사를 꾸몄다 라고 하면 관용사가 될 확률이 높고 용언을 꾸몄다 그럼 부사가 될 확률이 높은데 1번 한 권이니까 한은 무조건 관용사죠. 4번도 두세 개니까 개를 꾸면서 무조건 관용사입니다. 문제는 2번, 3번인데 3번은 긴긴이 세월을 꾸몄죠. 다른 거 꾸민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관용사가 될 것이고 2번은 한둘 눈이 안 되죠. 한둘 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둘 띄었다죠. 이렇게 풀어서 풀어도 되겠지만 근데 하더라도 한둘이 한 개, 두 개를 나타내죠. 수사입니다, 수사. 답은 2번인데, 답은 2번인데, 한둘의 이 수사. 근데 한둘 눈에 띄었다 할 때 한둘이 한 개, 두 개를 합친 말이죠. 수가 맞아, 수사야. 근데 한둘을 문장을 줬는데, 한둘이라는, 한 개, 두 개라는 숫자 개념이 없으면 명사로 바뀝니다. 명사로 바뀌어요. 옆에다 씁니다. 대표적인 게 한둘이 아니다. 이럴 때, 한둘이 아니다 할 때는 엄청 많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금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둘은 적은 수를 말하죠. 조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한둘은 명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긴긴 세월 이라고 했는데 이게 형용사가 안 되는 이유는 긴 길다란 말이 없죠. 다만 긴 세월 하면 길다란 뜻이 있겠죠. 그럴 때는 뭐야?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당신, 리, 한, 두름, 자, 이 말에서 1, 2, 3, 4, 그 담배 주신 단어 중에서 국어의 어원상 종류가 다른 걸 찾으라 라고 한다면 국어의 어원상 종류가 다른 걸 찾으라. 자, 국어의 어원상 종류가 뭐뭐 있냐면 고유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귀화어가 있고 차용어가 있죠. 귀화어는 한자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서구어, 범어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따져서 답을 한번 골라봅니다. 어원상 국어의 종류가 다른 걸 고르시오. 몇 번일까? 힌트를 주자면 이 중에 한자어가 있습니다. 2번이 한자어입니다. 자, 2번 같은 건 한자어가 맞는데 한자어에서는 리을이 오디오 올 수가 없죠. 두음 법칙에 예외가 되는 조항이죠. 그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한자어에서는 리을이 두음이 올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다음 중 거기에 해당한 걸 찾아라 라고 하면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외인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의존명사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어떤 말 항상 뒤에 오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이 안 되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쉬었다 합시다. 다 지우셨